사주에 불이 많은 사람 특징 이건 몰랐지? 사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주 오행 중 불하면 열정, 에너지로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의미가 맞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정적이고 성격이 화끈한 매력이 특징이죠. 그로 인해 불이 많은 사람은 터프한 이미지로 매우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불이 많으면 굉장히 솔직하고 대범해 보이기도 하죠. 이는 정말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특성입니다. 제가 불만 4개 이상이라서 이런 말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하하. 상대방이 말 꺼내자마자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귀신같이 알아내고 어떤 일을 할 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빠르게 캐치하는데 그 속도가 가히 LTE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사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서 현실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불은 5가지 오행 중 유일하게 한 개만 있어도 사실 충분한 요소예요. 3개부터는 과다로 취급됩니다. 전 불만 4개인데 어쩌죠? 나무나 땅, 물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주가 차가운데 불이 하나만 있을 경우 그게 촛불 말고 태양이면 좋아요.